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한국과 지형적 특성과 문화도 다르지만 국회의 기본 구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바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국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도죠. 국회의 구성도 다릅니다. 국회의원만이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라는 양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활용되는 선거 방식은 일본 정치 제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의원 내각제 국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하는 행정 업무를 총리가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총리의 정식 명칭은 내각 총리 대신인데요. 총리 대신 또는 수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日本憲法の中ではですね、衆議院の優越というのが決まっています。で、内閣総理大臣、今日本では安倍晋三さんですけれども、内閣総理大臣を決めるのは基本的には衆議院で決まった人が内閣総理大臣になると。 일본의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85년입니다. 비서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후발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로 평가되는 일본은 1889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890년 의회를 개선했습니다. 국가元首としての 君主っていうのがいて、それと議会があるっていうのが議院内閣制の一つのあり方ですね。議院内閣制というのは、まあ元々そのイギリスに端を発しているウェストミンスターシステム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君主がいて、それで議会があるっていう少し古い形の統治機構ですね。ですから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관료들은 일왕에 절대 충성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죠. 내각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내각 총리 대신과 국무 대신으로 구성됩니다. 1885년 12월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제에 근거해 초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조직화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과거 일본 헌법에 행정은 일왕이 실시하고 국무대신은 일왕을 보필한다고 규정돼 있었고 총리대신은 그저 같은 국무대신 중에 수석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내각 관료에 대한 임명권은 일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각 총리대신은 그 직무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상황은 바뀝니다. 행정권은 내각과 총리 대신에만 부여됐고 천황이라 불리는 일본 왕은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1945年までで戦争負けましてですね我々大日本帝国憲法から今の日本国憲法に変えた時に その国会のあり方というのも大きく変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上院、それまで貴族院だったところが今度参議院という形で変わりました。で、参議院というのは基本的には国民の代表である衆議院に対して、参議院というのは良識の府、つまり 현재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에 의해 규정됐습니다.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각의 권한은 행정권뿐만이 아니라 사법권, 입법권도 존재합니다. 내각의 국무대신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골고루 구성할 수 있지만 총리 대신은 반드시 중의원에서 선발합니다. 내각은
중의원이 내각에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 결의안을 부결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입법을 공유하고 법률안은 양원에서 가결됐을 경우 제정되죠. 기본적으로 중의원에서 심의를 하고 그 후 참의원이 한 번 더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생고니 헌법 헌법이 作られて, その中では 衆議院と同じく全国民を代表する議員という存在になっています。 憲法の 41条で 国会は国権の最高機関であり唯一の立法機関だとこう書かれております。ですから衆議院であれ参議院であれ国民の代表として国権の最高機関で立法のために唯一の立法機関として仕事をするのが。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국회. 이 중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과거 귀족원이라 불렸습니다. 공작이나 백작, 남작과 같은 일왕이 선택한 귀족이 귀족원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귀족院の方にいてこの人たちは選挙で選ば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それに対して衆議院という まあイギリスでいうとハウスオブコモンズにあたる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の庶民にあたるところが衆議院なんですけど、衆議院の選挙はですね、昔もともと選挙をやってたのは下院だけなので、まあイギリスは今で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ですから衆議院の選挙のことを我々総選挙って呼んでたわけですね。 그리고 하원인 중의원은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되었을 때 귀족원과 함께 제국 의회를 구성했고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에는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원제는 두 개의 국회가 운영되지만 그 권력의 무게는 다릅니다. しかし、衆議院の優越が認められている問題がいくつかあります。 중의원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은 중의원 출신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의원을 많이 가진 당이 우세한 것이죠. 또 국가예산 의결, 국제제약 의결 등에 있어서 양원의 의결 내용이 대립할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 내용이 참의원을 우선합니다. 귀족이었던 참의원과는 달리 중의원은 국민들의 대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例えば法律を作る際に衆議院で可決されたものを参議院が否決する。で、その場合に衆議院が3分の2の多数でもう一度議決をした場合にはそれが国会としての議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し。 하지만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우월권은 없습니다. 憲法についても衆議院参議院それぞれで 일본은 중세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합하여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입찰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의해 마을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참의원이라는 것은 원래 귀족들 중심의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실권을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 에조 공화국에서는 정권에 참가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간부를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개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합국 점령 통치하에서 제정된 신헌법은 전쟁 전에 일왕 주권선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의 명분이 되어주었죠. 귀족원은 폐지되고 대신 참의원이 설치됐습니다. 195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제정됐고 후에 참의원에 대한 중의원의 우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됩니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한 번 선출되면 6년간 안정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선출은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3기는 임기가 6년인데 한 번 ずつ 3년 ごとに 선거가 行われて 変わっていきます。 そういう意味では少し腰を据えて落ち着いて議論ができる委員だと議会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任期は長いですね。 중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참의원과는 달리 전체 인원을 일괄 선출합니다. 중의원의 특이점 중 하나는 바로 임기 중 해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의원은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내각이 총사퇴를 하면서 해산하게 되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중의원에서 해산을 통해서 대부분 선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 그 상황을 보면 199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 자민당 정권이 불안정한 형태로 연립 정권을 형성하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할 때는 거의 1년마다 선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1년마다 총리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아베가 안정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고이즈미 주인이치라는 수상 5년간 했잖아요. 5년간 하면서 그럼에도 선거를 한 서너 번 했어요. 衆議院の議員はですね、よく常在戦場、いつもバトルフィールド、戦場にい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ね。で、 この常在戦場と言われている中でですね、ですから、常に毎週週末には自分の選挙区に戻って地元と密な交渉、地元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るっていうのは大体通例に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ですから衆議院の場合はですね、なかなか落ち着いてこう政策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てるわけです。政策勉強するよりはその 地元、つまり自分の選挙区というところに足しげく通ういうふうによく皆さん言ってるわけですね。 현재 참의원 정원은 245명입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연합당인 공명당이 14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선거까지는 도도구현 단위의 선거구제와 전국구제가 시행되었는데요. 현재는 도도구현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를 함께 이용합니다. 인구에 오지대 기세기가 割り振られますので 私の選出の東京の場合には6人区です。1回の選挙で6人を選ぶと。あるいは人口がより少ない県では1つの県で1人しか選ばれないと。 일본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기 때문에 병립형 선거 제도라고 부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비구속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 지역구당 한 사람만 선출되는 방식은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데요. 이처럼 한 지역구당 한 사람에서 최대 8사람까지 선출 가능한 형식은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2001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부터 도입된 비구속 정당 명부제는 정당별로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 투표할 때 정당 이름과 후보자 이름 중 어느 쪽을 적어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これは非拘束名簿方式ですので、比例代表で政党名を書いても良いし、比例代表選挙に立候補している候補者の個人名を書いても構わないという非常にややこしい仕組みですけども、参議院の場合には全国の都道府県ごとに割り振られた選挙区の議席と全国一つの選挙区で定数50の比例代表との2つの仕組みで 기인가 選ばれると 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 참여 선거는 1인 2표제로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을 직접 투표용지에 적어 넣는 자서식을 사용합니다. 후보자명이 기입된 표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득표로 간주됩니다. 例えば比例代表でタレント候補っていうのを例えばこの間だったらモーニング娘。の人とか出て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知名度があるので、まあモーニング娘。の1位さやかとかっていうふうに、まあそのアイドルの名前を書くとアイドルの票っていうのがガーッと集まることによって、その人の順位っていう比例の順位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上がってくるんですね。ですから当選しやす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わけです。 예를 들어볼까요? 소설작가인 다치하루 다이키치 씨가 동그라미 정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후보자 이름을 적는 데 있어서 한자, 히라가나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서도 유효표가 됩니다. 어떤 유권자는 글쟁이 다치하루 다이키치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글쟁이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속어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 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치하루 다이키치 씨에게 투표합니다. 혹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힘내라 등 후보의 이름을 완벽하게 적더라도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재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또는 다치하루 다이키치 씨의 별명이 다이짱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서 별명만으로 어느 후보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때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일본 주의원 선거 제도는 후보자 이름을 적는 투표 방식과 한 선거구에서 보통 3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득표순위에 따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정치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각 선거구에 복수 공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여당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차별성을 띄기 위해 금권 선거전을 치르게 됐고 막대한 선거 자금이 들어가며 정치 부패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한 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되며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자신들의 파벌을 관리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 부패를 초래했죠. 중의원은 소선거구 비례 병립제 아니에요. 그래서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비례대표에서 165명을 뽑아요. 그래서 465석이 현재 의석인데 소선거구는 뭐 아시다시피 거기서 개인이 승리를 해야 선거구에서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둔 당에서는 4등 혹은 5등이더라도 당선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당 조직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은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자금 규제보다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무려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선거구제를 택했던 중의원 선거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전환했습니다. ですから、まあそういった中で日本の中でも小選挙区を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どっちかを選ぶ。まあ当時はですから自民党と自民党じゃないもう一つの政党っていうのができて、その間でこう政権交代ができるんだっていうことで小選挙区制を導入したわけです。 참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의원 선거도 한 명의 유권자가 두 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또 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주는 것이죠. 중대선거구제가 한 개의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것이라면 소선거구제는 한 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정당 후보 명부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정당 후보 명부는 각 정당이 선거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득표율만큼 정당 후보 명부에서 당선자를 뽑는 것이죠.
이때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득표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명부의 순위대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선거구는 300개의 소선거구를 최소 13개에서 최고 47개까지 묶어서 전국을 11개로 블록화했습니다. 중의원 선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입니다. 하지만 총리 대신이 중의원을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해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기 만료로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은 1890년 제1회 중의원 선거 실시 이후 48회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단 5회뿐이었습니다. 중의원의 또 다른 특징은 석패율제인데요. 패자 부활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석패율이 일본 선거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도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도 입법을 해요. 두 개 다 입법을 할 수 있어요. 중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죠. 때문에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때 낙선한 2, 3등의 후보에게 비례대표로서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의원 선거에 나온 A 후보자.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았지만 한 구당 한 명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중의원에서는 낙선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당선자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바로 석패율제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요. 중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로 나왔지만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중복 입후보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席配率っていうのは非常に問題がある制度だ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つまり有権者が選んでない人が国会議員になるのでしかもその席配率で 比例代表で復活当選した人たちは昔はゾンビ議員とか呼ばれましてね。ただ、参議院は席配率っていうのはないので、参議院はその選挙区選挙と比例代表と全く別にやってるので。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실에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까운 표차로 지역구 의원 선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면은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정당 중심, 정책 본위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비례대표제의 활용으로 군소정당의 진출이 쉬워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선거구 비례병립제를 하면서부터는 작은 정당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큰 정당들은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작은 정당들도 자신의 이슈를 잘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신의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남고 있다. 그리고 공명당도 조직선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도쿄도의 정북쪽에 위치하는 사다리꼴 모양의 사이타마현. 일본의 도도부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광역단체장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한창입니다. 危機管理体制を作る上で役立てたいと。そしてそれは知識がなければ私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るし、そういった意味でもぜひ皆さんの愛する人の命、責任を持って守りたいんです。 이번민주당 전 당대표가 현장에 직접 나와 후보의 유세를 돕습니다.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후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続きまして本日は朝からずっとバイクリレー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続いて名刺を務めていただきますのは羽生市議会議員中島直樹さんでございます。県政躍進の地方議員の会がかかりますので会長でございます。どうぞ本当にいいと思った人に入れたいと思って、中島議員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何が一番気になるんですか。実行力がやっぱりあるということです。8月25日としゆき氏는마음을굳힌듯보입니다。さいたま현지사의또다른후보자아오시마겐타。大宮駅お集まりの皆様こんにちは。埼玉県知事選立候補の青島健太でございます。皆さん、埼玉の子どもたちにこの地に誇りを持ってしっかりと育ってもらうために最高の教育、最高の環境を良くすることをここにお約束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과거인기프로야구선수출신이라서그런지유세현장에많은사람들이모였습니다。공약을받아적는시민부터적극적으로호응하는시민들도보입니다。今回はどなたを応援してますか。青島健太。なぜですか。私の場合は公約と人柄とあと推してる人。どうしてかっていうと、うまいことを言ってもね、やっぱり政権政党につながってないと何にもできない。후보자가가진역량을발휘하기위해서는집권당의영향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군요。일본에는기본적으로네가지의선거가있습니다。중의원의임기가만료되거나해산에따라시행되는총선거、참의원임기가만료되어시행되는통상선거、그리고지방공공단체에서선거일을전국적으로통일하여실시하는통일지방선거、그리고지방의회의원의임기가만료되어시행되는일반선거가있습니다。그런데일본은유독선거가자주치루어집니다。보통광역자치단체장이임기중사퇴를했거나어떠한연유로임기를채우지못했을경우다시선거를치르는데요。이어서선출되는지자체장은남은임기를채우는것이아닌선출직에부여된기본임기를모두채우기때문에선거일이지각일수밖에는없는것입니다。우리를맞이하면도지사라든지군수라든지다선거로뽑잖아요。만약에어떤일이있어가지고그사람이뭐사퇴를한다든지그다음에그만둔을쓸때그다음에임기를그대로보장해주는거예요。2018년10월에는오나카다케시오키나와현지사가임기만료를3개월앞두고최장암으로별세함에따라조기선거가치루어졌습니다。이때오키나와현지사선거에출마한후보자는당시중의원이었고때문에2019년에는중의원의결혼을채우기위한보궐선거를치른것입니다。130년의선거역사를가진일본은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그리고비례대표를병용하는방식으로선거제도를혼합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장점과단점에대한논란은끊임없이이어지고있지만선거제도변화과정은민주주의발전을향한역사로해석할수있습니다。모든국민은법안에평등하고정치적경제적사회적관계에서차별이없어야한다。그저민주주의를지킨다는대의명분이아닌국민이차별없이법안에평등하기위한제도그리고민의가제대로반영되는제도유권자의한표가균등하게반영될수있도록선거문화는더욱발전해야할것입니다。